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하얗고 말랑한 스누피. 무대에 올라가면 도베르만이 됐다가 사모헤드도 됩니다. 작사, 작곡, 댄스, 축구, 청순, 카리스마까지 모든 게 다 되는 육각형 올라운더 한승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못 볼 일이었나. 예. 제 날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수빈 씨하고 네. 온 게 언제적인지. 한... 그러니까요, 17년도. 세상에, 7년 전, 막 8년 네. 전. 지금 24년도니까. 아, 진짜.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근데 뭐 잘 지내셨죠? 아 저는 뭐 그 사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병역의 의무를 맞아요. 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좀 만나는 기간이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자 이제 첫 번째 싱글로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 감사합니다. 축하. 자 내일이 이제 컴백인데 네. 이제까지 이제 준비했던 거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일단 설레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죠. 제가 또 1년 만에 컴백을 해서 예. 이제 많이 기다렸을 우리 하나 팬분들 예. 네, 이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미리 좀 선공개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또.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라이브를 너무 잘했던데.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어? 뭐 어디가 아쉬웠어요? 아 일단 처음 보여드리는 자리이고 네. 라이브도 첫 무대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 네.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네. 네 저도 좀 기분 좋게 컴백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팬미팅에서 귀여운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공개 자리가 또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즘 계절에 듣기가 너무 좋은 곡으로 컴백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역시 예 사실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꽃이 만발합니다. 예. 네, 블루밍이란 곡입니다. 뭐 팬미팅에서도 여러분 많은 또 챌린지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을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런 걸. 그래서 어떻게 챌린지 한 거는 괜찮았어요?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래도 잘 했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까지도 우리 한승우 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컴백과 함께 다양한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싱글 앨범의 전곡이 영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과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최근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한승우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입부에 군무가 잘생겼고 멤버 엘이 멋있었던 인피니트 데스티니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데스티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솔로 컴백 때 우리 사망여와 북극여우가 만나가지고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그 정도로 반응이 좋을 거 예상했어요? 아니요, 저 전혀 예상 못했고 에이. 원래는 할 계획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규 선배님도 같이 해주시고 네. 해서 흔쾌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성규 씨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영상 메시지로 하나 남겨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카메라 여기. 아 그러네요. 일단은
이제 무엇보다 엔딩할 때 이제 음악방송 엔딩이 참 외로워요. 솔로 가수들은.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말 많이 걸어주시고 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네,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페이트는 예능 블로그도 유명합니다. 서열왕이라는 프로그램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한승우 랭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내 주변에 가장 귀여운 인물 탑3 뽑아볼까요? 귀여운 인물이요? 네. 일단은 수빈이. 어, 그렇죠. 네, 3위 수빈이. 예. 그리고 2위는 동표. 정말 진짜 투탑이다. 예. 네. 자, 1위는요? 1위는 이제 제가 복싱장 다니는데 네. 거기 강아지 찬동이라고. 아, 한승우 씨보다 더 귀여워요? 아, 그럼요. 아, 더 귀여워요? 네. 강아지를 이길 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1위는 강아지. 네, 예, 찬동이로 하겠습니다. 네, 찬동. 예. 자,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 닮고 뭐, 싶은 사람이요? 어떤 이유든 닮고 싶은 사람 탑3 갑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 뭐, 다양하게 뭐, 부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3위. 승현이. 한승현? 그 아, 조승현. 조승현 우주. 네, 네, 네. 아, 여기는 진짜 예, 영원하네요. 영원해. 멋있는 포에버. 친구고. 예. 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요. 스타일리스트 왜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아. 네,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사는 걸로 따지면 우리 한선아 씨가 제일 열심히 살지. 그래서 얼마나... 1위가 한선아. 아, 뭐 옆구리 찔러가지고 지금 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진짜 진짜 한선아 씨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아니, 너무 바쁘더라고요. 많이 바빠요. 네, 한때 제가 바빴는데 예. 이제 누나가 바빠서 잘 못 봐요. 아니, 누나가 그래도 그 바쁜데 시간 쪼개가지고 군생활 할 때 면회도 가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반응 어땠습니까? 누나 왔을 때. 도시락도 제 이제 생활관 친구들 거 같이 싸줘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한선아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일단 너무 고맙고. 곧 만나요. 사랑해 누나 한번 해요. 아, 누나 사랑해. 그렇죠. 예. 아, 한선아 씨가 진짜 서로 이제 밀어주고 당겨주고 맞아요, 큰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예. 한선아 씨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예, 한선아 씨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이제 막 데뷔 1주년을 맞이한 옆집 소년들 보이넥스트 투어 Earth Within Fir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곡의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멤버 재현 씨가 영화 킹스맨에서 영감을 받아서 Earth Within Fire 이 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승훈 씨도 작사 작곡을 다 하는 뮤지션이라서 네. 이번 앨범에서는 특히 어디서 좀 영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로스트라는 네. 이번 트랙이 있는데 네. 그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고 네.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다가 어떤 네. 부분에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그 이제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네. 그 순간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좀 더 쿨하게 보내줄 수 없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네. 바람에 네, 로스트라는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더 쿨한 이별을 좀 네. 표현하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또 처절한 이별은 요즘 계절하고 또 안 맞아. 네, 근데 그렇죠? 또 쿨한데 쿨하지 못해요, 사실. 네. 모든 이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최대한 쿨하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렇지, 쿨한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네.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많이 또 검색해 주시고 이번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너무 반갑죠?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추억의 명곡입니다. 건강미 넘치는 썸머퀸 시스타 그립습니다. Loving You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Okay, let's go.
Loving You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오. 오. 네, 작은 꽃송이 같이 특별히 꾸며내지 않아도 예쁜 그런 행복을 노래하는 한승우의 블루밍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흐린 그림 사이 내 빛은 빛처럼 변한 내 탓인지 무심한 하루에도 애쓰지 않아 흔들리는 마음은 덤덤히 비울게.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승우 씨 모습을 예전부터 많이 봤잖아요. 네. 무대에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들을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음악을 먼저 들으면서 야, 역시 한승우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디에 신경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 여태 이제 솔로로서는 안 해본 컨셉이라 네. 좀 되게 기분 좋고 네. 나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음악이 영상도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뮤직비디오도 컬러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소품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촬영 스팟이 한 세 군데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뭐 초원 같은 네네. 숲이 있었고 또 아스팔트 그 횡단보도의 아, 맞아요, 맞아요. 건물 사이가 있었고 네. 옥탑방처럼 그 옥상의 그 네네네. 위에 그 장소가 있었는데 맞아요. 세 장소 중에 가장 촬영이 힘들었던 장소 어디입니까? 제일 힘들었던 장소는 초원이 힘들었어요. 어? 그래요? 이유는요? 네. 아,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어디 올라가 있고 막 네, 맞아요, 그랬던데 맞아요. 거기까지는 벌레가 못 오죠? 아니요, 계속 날아다녀서 아... 카메라에 같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확대하면 벌레 보여요? 아마 다 지웠죠. 네, 요즘 좋으니까. 아, 어머 세상에. 아니, 그래서 벌레와 같이 그러면 계속 촬영을 맞아요. 했어요. 네, 너무 아.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냐면 그 옥상 위가 더웠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네네. 날씨는 괜찮았어요? 날씨는 일단 너무 좋았고 뮤직비디오 이제 날짜가 한 두 번 바뀌었어요. 네. 비 소식 때문에. 아, 네네. 그래도 이제 좋은 날에 예쁜 뮤직비디오 찍어서 네. 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레와 촬영을 하게 될 후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초원이나 숲에서 혹시 네. 뭐 팁이나 노하우 알려줄 거 있어요? 후배들. 네. 참아라 얘들아. 그래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뿌리거나 아니면 패치 같은 거 뭐 좀 붙여놓고 하면 안 돼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 네, 나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원 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게요. 네네. 네네. 아, 노래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워, 사실. 아, 그쵸. 네. 요즘 또 쇼츠가 유행이니. 그렇죠. 예. 네. 야외에서 라이브 이거 해보셨죠? 네네, 해봤어요. 어땠어요, 야외 라이브는? 일단은 노래가 밝으니까 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하늘도 보면서 부르고 이러는데 그냥 진짜 기분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좀 울적하고 할 때 바람과 맞아요. 함께 이 곡을 들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한 네. 한승우 씨의 작품입니다. 블루밍이란 곡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이제 음악 방송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엔딩이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솔로 가수들은 그렇죠, 그렇죠. 혹시 하고 싶은 엔딩이나 뭐 약속된 엔딩 있습니까? 우리 하나들이 원하는 엔딩 있을까요? 전 사실 지금은 없거든요. 네. 지금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원하는 건 근데 항상 다 해주는 예, 편이어서 맞아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밍 뭐 꽃에 관련된 엔딩 뭐 하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 꽃받침이나 뭐 어떤 네. 꽃에 대한 플라워에 대한 표현을 맞아요. 뭐 꽃 한 송이를 예. 준비하던가 예, 머리에 꽂는 건 무리겠죠? 머리에 꽂는 건 나중에 인증샷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뭐 챌린지 할 때. 챌린지 할 때, 뭐, 예를 들면 화관이라던가, 아, 우리 네네. 이제 한선아 씨는 많이 썼었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많이 쓰는데, 남자들은 사실 이제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한송이라던가, 네네네. 예, 아니면 뭐, 연구하셔가지고, 네. 꽃에 대한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블루밍,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이어갑니다. Beautiful my girl.
남녀 모두 떼창하게 만드는 레전드 아이돌 비스트 뷰티풀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5위를 차지했습니다.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윤두준 씨 하면은 축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쵸. 우리 또 한승우 씨 하면 또 축구 얘기를 꼭 해줘야죠. 이번에 SBS의 뭉쳐야 찬다 3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재환 씨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축구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아 실제로요. 일단은 너무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 네. 군대에서도 거의 다 챙겨봤던 프로그램에 제가 나간다는 게 네네. 일단은 믿기지가 않았고 네네. 무엇보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또 대단하신 분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 없이 잘 했어요 촬영은? 네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우주 씨가 재환 씨한테 연락 와가지고 네. 같이 축구하고 싶다고 네, 그런 얘기 했었대요. 한승우 씨한테는 전화 안 왔어요? 저는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 처음에 훈련소에서도 전화 오고 했는데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또 승현이 우주 씨의 선임이 승식이에요. 어? 빅톤 승식이. 그럼 괜찮네. 네, 그래서 소식을 매번 듣고 있어서 네, 나중에 한번 면회 가려고 합니다. 면회 한번 가셔요. 그럼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승식 씨가 지금 승식 씨 잘 있어요? 너무 잘 있어요. 제가 승식 씨 막 뮤지컬하고 이런 거 보러 갔었는데. 아, 진짜요? 예. 어떻게요? 예, 두세 번 보러 갔었어요. 예, 또 승식 씨. 아 진짜 승식 씨가 또 한참 있다 나오니까 네, 이제 9월에 나와요. 예, 네. 여름이 또 지나야 우리 승식 씨를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환 씨는 축구 얘기 많이 해줬었고 네. MJ 씨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MJ 씨랑 어땠어요? 명준이랑은 군대 이제 선후임 같이, 그렇죠, 관계. 같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공을 워낙 많이 차서. 예. 서로 이제 사전 인터뷰할 때 서로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실제로 이제 경기를 같이 떼어보니까 재환 씨의 장점, MJ의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장점, 관전 포인트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재환이는 개인기가 좋고요. 개인기가. 네, 개인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명준이는 양발을 쓸 수 있는 게 장점. 그 양발을 쓰는 거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양발. 네. 네. 양손잡이도 어려운데 그쵸? 양발을 한다는 것도 더 어렵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개인기의 하나지만 이제 큰 장점이군요. 양발을 쓴다. 우리 한승우의 장점은? 저는 그냥 그냥 빠른 것 같아요. 빨라요. 그건 다리 길이 때문에 그래. 재환 씨하고 다리 길이가 MJ 씨하고 재환 씨하고 그죠? 한우 씨 워낙 키도 크고 다리 길이도 성큼성큼 가니까 아, 빠르다. 네. 여러분 그래서 뭉찬 3를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하나들한테 이런 거 좀 주목해서 봐달라. 관전 포인트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번 주에 또 방송을 하는데 정말 재밌을 거예요. 지난주보다 훨씬. 네네. 네. 본인의 좀 활약이 나옵니까? 활약이 나올 것 같아요. 편집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ent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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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무대 밖에선 현실 남매, 무대 위에선 음악 천재 남매, 악뮤의 러브리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뭐 유명하죠. 아, 그럼요. 예, 천재 남매 뮤지션으로 예, 우리 한선아 씨하고 한승우 씨도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죠. 누나 동생 사이인 걸.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누나하고 화보도 촬영을 했는데 어땠어요? 현장에서. 지난번 화보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네, 지난번에 너무 어색했는데 이 남매가 일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뭐 제일 힘들어요? 오글거리잖아요. 네, 서로 볼 맞대고 이런 게. 예. 근데 이번에는 너무 수월하게 예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서로 많이 성장했네요.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해졌죠. 네. 그 찬혁 씨 그 휴대폰에 이제 악뮤 수현 씨가 행복한 남자라고 저장을 해놨답니다. 이름으로만 저장해놓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쵸. 이렇게 좀 애칭으로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누나 한선아 씨 어떻게 저장돼 있나요? 저는 큰 누나 하트 돼 있습니다. 아, 큰 누나 하트로 돼 있구나. 네, 그럼 한선아 씨 폰에는 한승우 씨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 알아요? 우리 동생인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내 동생. 아, 내 동생 이렇게.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트까지는 없었나요? 누나는 하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승우 씨는 하트를 해줬네. 큰 하트. 전 뒤에 꼭 뭘 붙여야. 네, 좀 이렇게 차가운 거 싫어해서. 그래서 예, 이름만 덜렁 해놓진 않아요. 좀 별로 안 좋아요. 예, 맞아요. 어떻게 나에게 배우 한선아란 어떻습니까? 큰 누나 말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사람. 연기 진짜 본인도 이렇게까지 큰 사랑 받을 건 예상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선아 씨는. 맞아요. 예. 촬영장 한번 갔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한선아 씨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큰 누나 한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큰 누나란? 그냥 동생 같으면서도 기댈 수 있는 누나? 네. 이번 앨범을 듣고 좀 모니터 해줬어요? 이번 노래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아, 이번 노래가 확실히 호불호가 없나 봐요. 아, 그래도 좀 약간 좀 말랑한 이런 감성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죠. 맞아요. 기분 좋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누나도 아마 뭐 챌린지 나중에 하고 하면은 같이 도와주겠죠? 네. 아무래도 같이 무조건 해야죠. 예.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남매가 함께하는 화보도 기대되지만 사실 챌린지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예,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만드는 마성의 노래 드디어 나왔네요. Secret Magic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한승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한승우 러브게임 혹은 한승우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케이팝 직캠 무형 문화재 션우의 도입부 안무가 돋보이는 몬스타엑스의 슈라웃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무형 문화재라고 표현할 만큼 뭐 션우 씨의 직캠 영상이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춤하면 또 션우 씨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브 인투의 춤이 느낌을 살리기가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신경을 많이 썼는지 다이브 인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항상 선을 위주로 춤을 췄었는데 이번에는 막 그루브가 많다 보니까 저번 다이브 인트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아래에서 추는 춤들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키가 큰 게 장점이 되지만 또 이게 어려운 점이 어려운 게 있네요. 이번에 이제 무대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런 거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런 거 좀 신경 썼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노래는 응원법 떼창을 꼭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요. 저희 하나분들이 살짝 저를 닮아서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무대에서 같이 즐겨주세요. 응원법이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낯가리는 팬분들은 좀 쭈삣쭈삣할 수 있는데 용기를 좀 갖고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원법은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청 쉬워서 무조건 모두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몬스타엑스의 슈라웃인데 요즘에 취향 저격 당한 무언가가 있나요? 뭐 준비하면서 뭐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마음을 뺏긴 거. 네. 마음을 뺏긴 거요? 네.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 저 진짜 운동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운동을 예전에도 쭉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특별히 즐겨하고 있는 운동이 있었어요? 요즘 앨범 준비하면서? 앨범 준비하면서 뭐 축구, 복싱, 러닝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 듣기만 해도 다들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복싱 갔다가 점심에 밥 먹고 헬스 갔다가 저녁에 축구하러 가고 이런 패턴을 많이들 놀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싱하고 축구하고는 많이 좀 상반되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상체를 주로 쓰느냐, 하체를 주로 쓰느냐 이게 근육도 다 쓰는 근육이 다른데. 맞아요, 맞아요. 혹시 뭐 어떤 매력 때문에 복싱을 하는지 또 이제 준비하시거나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복싱은 운동도 되지만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 이걸 막 치니까. 치니까. 그리고 오히려 축구보다 조금 더 기분은 좋아요. 아 그래요. 막 도파민이 막 나오고. 아, 그 땀도 막 확 나오고.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몸풀기를 줄넘기나 이런 거 해요? 하고 해요? 복싱 시작할 때? 줄넘기를 사실 잘 안 해요. 예. 그냥 이제 1kg짜리 아령 들고 이제 이렇게 섀도우 복싱으로 몸 풀고. 그 아령을 들고 하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빨리 안 지쳐요. 아 그래요? 좀 강해진. 얘기만 들어도 지치는데. 그리고 이제 축구의 장점이 있다면 복싱과는 좀 다르게 스트레스는 좀 덜 풀리지만. 그렇죠. 좀 자유롭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공 하나 쫓으면 되니까. 그 사실 이제 혼자 복싱도 뭐 둘이 하긴 하지만 사실 뭐 그래도 혼자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축구는 혼자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혼자 어렵죠. 좀 여러 명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축구가 더 하기가 힘들죠. 사람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 또 운동을 즐겨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안무 영상의 시초, 케이팝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샤이니 루시퍼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샤이니의 태민 씨는 뭐 막내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잘 잃어버려가지고 매직 핸드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한송은 씨는 어떻게 물건 잘 챙기는 편이에요?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번 사면 오래 쓰는군요. 맞아요. 고부상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소품 작아요? 어때요? 가방 크기? 저는 가방은 큰데 든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백팩을 메고 싶은데 사실 넣을 건 없고. 정말 그냥 기본적인 뭐 립밤, 지갑 이런 거밖에, 향수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꼭 챙기는 거 뭐 있어요? 요즘에는 향수는 뭐 늘상 챙겼고 립밤 챙기고. 립밤 챙기고 향수 챙기고. 그리고 왁스? 왁스는 왜요? 가끔 앞머리가 이제 고정이 풀어지면 제가 혼자 그냥 왁스로 이렇게.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 스타일링이 되는군요. 왁스 또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가지고 다니는 게 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간촐하게. 그러니까 물건을 안 잃어버리나 봐요. 그런가 봐요. 보통 이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 고부상 스타일들이 많이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샤이니 태민하면 막내 온탑이라는 수식어가 또 떠오릅니다. 여기 형들이 또 엄청 태민 씨 챙기는데 이번에 활동하면서 한승우 씨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수지가요? 네, 뭐 너 라이브를 너무 잘한다, 곡을 정말 잘 만들었다, 뭐 무대가 너무 좋다, 뭐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겠지만 그냥 노래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좋다와 노래 잘한다 약간 좀 다른데 어떤 칭찬이 더 탔나요? 노래 좋다. 어, 그래요. 네. 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그죠? 어, 좀 열심히 진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노래 좋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이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이제 작사곡 참여를 다 했는데 네. 어, 금방 좀 만들어진 편이에요? 아니면 수정을 여러 번 해서 탄생했나요? 이번에는 녹음도 재녹음도 있었고 그리고 녹음도 너무 오래 걸렸고. 난 근데 그거 너무 이해가 안 가. 사실 한성은 씨 왜 녹음을 재녹음을 한 거 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저만 아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 밖에 이제 외출하기 전에 네. 나만 아는 뭔가 어. 이상한 점, 뭐 옷이 이렇고 머리가 이렇고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 한승우만 아는데 그걸 네. 녹음을 다시 해요? 저는 무조건 다시 해야 돼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전 버전 들어보고 지금 버전 들어보면 많이 달라요? 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불렀냐 네.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네. 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딱 들으면. 그러면 이제 재녹음한 거는 어떤 스타일로 부른 거예요?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편한 녹음실에 사람들도 좀 많이 없애고 조금 더 자유롭게 부른 거예요? 네, 앞에 네. 부른 버전보다?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고 이렇게 아유. 오랫동안 노래한 사람도 재녹음을 한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아, 아마 모두가 그렇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같아요. 이제 들어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어, 지금은 그래서 만족해요? 어, 지금은 너무 내일 당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네. 긴장감보다는 네, 맞아요. 네, 오랜만에 또 하는 활동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 영어인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매 순간 행복한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실력파 밴드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컨그레츄레이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승식 씨하고 예, 함께 맞아요. 불렀던 그때 기억나요? 아 너무 기억나죠. 네네. 네.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아 데이식스는 진짜, 진짜 사랑해가지고 데이식스는 정말 너무 잘 만들고 맞아요. 아 진짜 믿고 듣는 데이식스입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서 예. 데이식스 사랑해요. 진짜 그렇죠. 예. 그 예전에 그 성진 씨하고 부산 고향도 갔고 네네네. 그래서 뭐 사석에서 그냥 형 동생으로 만나면 좀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뒤에 네. 어, 연락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연락 끊겼어요? 연락을 할까 하다가 네.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서로 낯가리는구나. 낯을 또 그래, 많이 가리고 맞아. 그리고 서로 또 바빴고. 예. 네. 네, 그래서 또 중간에 군 생활이 또 예. 그 후에 만났거든요. 어, 후에 네네. 네. 근데 아직 연락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진 씨한테 예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최근에 낯가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데이식스 노래 그 최근에 웰컴 투 더 쇼도 커버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잘 듣고 있고 형님 파이팅 하십시오. 어. 네, 그리고 영케이 형이랑도 또 알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아 콘서트 초대를 받았었는데 예. 지난번에 못 갔는데 다음번에 꼭 가겠습니다. 어, 다음에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커버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이제 네. 막 좋아하는 곡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선곡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좋아하고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확실히 개인 취향이 맞아야 또 노래 부르기도 좋고 네. 네. 그걸 또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데이식스 곡 중에 탐나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웰컴 투 더 쇼. 예, 이 곡도 정말 탐나는 곡이라서 네. 예, 데이식스가 이제 멤버 전원이 다 이제 제대를 했는데 네. 어 한승우 씨도
좀 기대되는 이야기가 좀 네. 특별하게 이발병이었어서 사실 이발병이면 처음에 네. 좀 적응하기 제일 어려웠던 건 뭐가 있을까? 예. 일단 내가 이 사람의 머리를 책임져야 예. 한다는 게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해요. 예. 안 해봤으니까 예. 그게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걱정도 되죠. 아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느껴요? 어때요? 이제 선임 제가 이제 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예. 다들 계속 그냥 다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계급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승우 씨가 실력이 또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계급 때문에 저한테 말 못한 것 같아요. 아 말 못한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말을 못했다? 네. 이게 계급도 높은데. 이제 나이까지 많으면 네네.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발병 하면서 예, 새롭게 뭐 느꼈던 점 있어요. 왜냐면 쭉 아이돌 연습생 또 아이돌 이 생활을 하다가 네. 좀 새로운 세계였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 샵 예. 분들 이제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번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예. 어떤 면에서요? 이게 한 명 자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 하루에 막 다섯 명 이렇게 자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시니까 하루 종일 하시죠. 예. 너무 대단하신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저는 이제 뒤통수 예. 뒤통수에 예. 좀 제가 잘못 잘랐는데 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보낸 후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뒤가 안 보이니까 그럼 본인은 잘 모르고 한승우 씨만 아는 거죠. 아, 그렇죠. 아, 이거 나만 아는. 이거 어떡해. 이거 다시 잘라야 되는데. 근데 아마 자기들끼리 네. 또 생활관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아, 뭐 한승우 상병 머리 뭐 못 자르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네. 근데 어쩌겠어요. 못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자를 때 느낌이 오죠? 이거. 오죠. 아닌데. 이미 망했는데. 아, 어떡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더 산으로 가는 거죠. 야, 근데 그걸 나밖에 몰라. 저밖에 모르죠. 상대방은 정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군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6주에 한 번은 머리 뭐 다듬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했어요. 이제 돈 이제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굳이 군대 안에 있을 건데 네. 밖에서 돈 주고 자르고 이게 뭐 아깝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주말에 네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자르죠. 네. 네. 아 그래서 그 좀 뒤통수 좀 예 만족스럽지 그쵸. 않게 잘라드린 그분께 그럼 한마디 남겨주세요. 일단 너무 미안했고. 네. 근데 나도 당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본인도 예. 네 저도 당해서 네. 네. 뭐 군대가 그런 거지 뭐. 네.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네네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슈퍼 아이돌 춤추게 만드는 메가 히트곡 원더걸스 노바디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아시아를 흔들었던 곡입니다. 원더걸스 노바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음악의 신, 덕심을 지휘하는 세븐틴의 마에스트로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마에스트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 정한씨가 예, 10월 4일이 생일입니다. 1004 천사. 예. 근데 우리 한승우 씨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예전부터 방송할 때부터 네,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면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알려주세요. 뭐 좋은 점은 그냥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모두가 기분이 좋고. 그렇죠. 네, 모사행 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생일이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 날 크리스마스니까 더 좋은 점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뭐 선물 교환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하고 하면 네. 겹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따로 생일 선물 따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겹쳐서 오는 게 안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항상 겹쳐서 주셨죠. 아, 두 개를 합해서. 그렇죠. 예. 네, 뭐 근데 사실 뭐 두 개 받을 이유도 없고 뭐 생일이 그 전날 선물 이미 받았는데. 네네. 네. 예전에 그 태국에서 네. 예, 생일을 보내고 예, 이런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예전에 이제 태국에서 제가 생일을 보냈었나요? 태국에서 생일 보낸 거 아니었나요? 태국이었나? 기억이 잘 안 있어요?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좋아서. 아, 네네네. 아니 근데 뭐. 12월 24일이니까 맞아요, 이제 항상 맞아요. 겨울에 생일인데 맞아요, 맞아요. 따뜻한 국가에서 생일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너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패스합시다. 네. 패스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세븐틴 하면은 챌린지가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후배들이 네. 아 이제 세븐틴을 피해서 도망다닐 정도로 이제 챌린지가 어려워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번에 예 블루밍 챌린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뭐 도전하실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는 제 거는 너무 쉬울 거라 네. 제가 걱정이거든요. 네. 이제 제 걸 해주시는 분들 걸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품앗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쉬워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제가 걱정이에요. 아 상대방 걸 배울 게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아유 한승우 씨 뭐 그런 걱정을 해요. 그 어려운 오디션도 했으면서. 제가 지난 컴백 때 네. 지난번 활동 때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은 챌린지를 찍다 보니 맞아요. 막 하루에 막 6개 찍고 막 그랬죠. 제 산옥 때는 땀이 많이 안 나는데 네. 챌린지 찍어서 너무 땀 많이 흘렸던 그렇죠, 맞아요. 긴장해서 또 한두 번에 찍어야 되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이번에 너무 쉽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후배들 거 예 한승우 씨 춤추는 것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 네. 땀 많이 나겠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아예 집중해서 해주세요. 예, 네네, 그래도 그럼요. 오디션 프로그램보단 쉽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예. 네. 파이팅.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자 미라클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싱글 나왔으니까 한승우 씨 조금 더 욕심 내본다면 어떤 분야 욕심 납니까? 뭐 예능, 뮤지컬, 연기 뭐 많잖아요. MC 뭐. 뭐 예능, 뮤지컬, 연기 이렇게 다 욕심 나요. 다 욕심 나요. 네. 네. 일단 뮤지컬부터 아마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승우 씨. 네. 한승우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뮤지컬 홍보할 때 다시 또 러브 게임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박서현의 러브 게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빌보드까지 장악하는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한성우 씨와 또 인사 나눌 텐데요. 저 오늘은 혼자 왔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오랜만에 또 저랑 같이 했잖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오늘? 일단 너무 같이 이렇게 함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올 때 이제 좀 진짜 설렜거든요. 예. 활동하기 전에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럼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홍보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네, 활동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네,
좋은 추억 남겨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뮤지컬하고 한승우 씨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나중에 멋진 작품 하게 되면 꼭 또 다시 놀러와 주시고요. 네. 제 네. 것도 꼭 보러 와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 가죠. 제가 가죠. 예, 갑니다. 네. 시간 되시면. 네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방송 시작 마무리까지 네. 예, 부상 없이 잘 하시기 바라겠고 네. 뭐 의상에 노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아 그럼요. 예예. 예, 네, 이번에는 예, 청순한 모습, 예, 청량한 모습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하나 따랑해요. 귀엽게 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둘, 셋. 하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Hello, hello, hello.